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예기치 않은 참사로 모든 이들의 마음이 무거운 월요일입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여 유명을 달리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골목에 가면 정겨운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거대한 도시 한복판, 역사가 된 골목 이야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일본인 유학생 레이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는 이쪽은 놀러만 오지 구경을 잘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엔 대구에서 대구하면 유명한 골목을 좀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거대한 도시 한복판, 시간이 멈춘 골목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구. 길 위에 쌓인 옛 이야기가 역사가 된 골목들이 있다. 와, 여기 골목 엄청 예쁜데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골목에 잠든 이야기와 맛, 즐거움을 따라 더욱 깊어지고 새로워진 대구 근대 골목으로 떠난다. 과거 대구의 관문이었던 영남제일관에서 경상가명 쪽으로 이어지는 종로. 조선시대엔 양반이 주로 다녔고 개화기엔 화교들이 정착해 번성했던 곳이다. 우와, 엄청 좋아. 아, 공기도 맛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는 동선로 근처여서 밥 먹으러 친구들이랑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식당이 많은데 예전에는 종로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네, 예로부터 종로로 불렸고요. 요리집도 많았고 식당도 많았고 사람들의 내왕은 말할 것도 없이 많았죠. 1950년 우리 6월 25일 전쟁이 났었잖아, 그렇죠? 서울이 수복되고 난 이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갔지만 이군사령부나 많은 직물공장들은 대구에 그대로 남아있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전쟁을 피해서 대구에 사람들 많이 왔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남으로 피난을 오면서 네. 우리 대구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대구로 많이 왔었어요. 자, 그때 우리 소설 마당 깊은 집을 집필하신 네. 김원일 선생님 가족들도 대구로 피난을 왔었답니다. 네. 한국전쟁 중 흘러들어온 전국 각지의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대구 종로 일대. 어머니, 좀 늦었어요. 그들의 굴곡진 삶은 김원일의 소설 마당 깊은 집으로 세상에 나왔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쓴 소설 속 마당 깊은 집은 오래된 골목 한 켠에 재현되어 있는데. 오, 여기가 마당 깊은 집. 와. 여기가 마당 깊은 집이에요? 네, 맞아요. 오. 네. 근데 보통 깊다라는 말을 바다나 강이나 그럴 때 깊다라고 쓰잖아요. 아. 마당 깊은 집이 네네. 어떤 아, 뜻이죠? 깊다라는 의미가 네. 바다나 강처럼 그런 깊이가 아니고요. 네. 우리 전통 한옥은 이렇게 통풍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집을 좀 올려서 지어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마당 깊은 집은 주인공 길라미는 새를 들어 살면서 아래층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위치에서 보았을 때 네. 계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내려와야만 마당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당이 이제 깊다고 해서 소설 마당 깊은 집이라고 했답니다. 오, 그런 뜻이 있었구나. 네. 내부 전시 공간은 당시 피라민들의 어려웠던 생활상과 함께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린 길라민의 다섯 식구가 살던 단칸방도 재현되어 있다. 여기가 바로 길라미가 셋방살이하면서 살았던 집이랍니다. 와, 원룸보다 좁은 것 같은데 아까 다섯 명이 여기 살았다고 하셨죠? 네네네. 이렇게 작은 판에서 생활 가능해요? 그래요. 그때가 전쟁이 바로 끝난 직후니까 방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방에 어머니만 어른이셨고 누나랑 길라미는 좀 컸었지만 동생들은 어렸으니까 네, 아버지를 같이 살았어요.
억척스런 삶의 풍경과 애환이 담긴 마당 깊은 집 뒤편엔 오랜 시간이 쌓아올린 또 다른 이야기를 품은 골목이 이어진다. 이 길도 좀 예쁘네요. 그렇죠. 주변이 무슨 풍경화 같죠? 네. 네. 근데 여기를 진골목이라고 불러요. 진골목이요? 진골목. 진골목. 오, 진. 진짜 골목? 아니면 진한 골목? 무슨 뜻이죠? 긴 골목. 지금 긴 골목? 우리 많이 걸었잖아, 그죠? 네. 근데 앞으로 걸을 길도 지금 많이 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긴 골목을 네. 대구 사투리로 발음을 하다가 보니까 그 진골목으로. 아, 사투리. 네. 그럼 해설자님, 그 여기 진골목이 종로 안에 있는 건가요? 그래요. 종로랑 네. 같이 있는 여기는 골목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종로는 굉장히 고나가예요. 가게들도 많고 네. 볼거리도 많고 네.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골목길이고 여기는 그냥 소담한 길이고요. 예전부터도 여기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내왕은 했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들도 피해서 이 거리를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던 길이랍니다. 골목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서 지금 너무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있는 맛집을 찾아봤는데 여기에 오래된 초밥집이 있다고 하네요. 오래된 초밥집. 아, 일본 말로는 심세네요. 아, 지금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배고파. 어떡해. 거리의 풍경은 변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로의 노포 맛집. 손님들의 연륜에서 식당의 오랜 내공이 느껴지는 곳이다. 여기 메뉴를 보니까 일본에 있는 회도 있고 한국에 있는 물회도 있고 그럼 혹시 정식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저희 정식 준비되어 있고 정식은 회 나오고 그 숙성된 초밥 6피랑 네. 우동이랑 메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동 메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그러면 우동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동으로 해서 정식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싱싱한 활어에 숙성된 선어를 올린 초밥까지 오래된 골목이 보장하는 스테디셀러를 맛볼 시간. 주문하신 정식 나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식이죠? 네네네.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여기 16,000원입니다. 16,000원?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물회도 있고, 회도 있고 초밥도 있고 우동도 있고 그리고 구운 생선도 나왔네요. 괜찮아요 가게?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우와 대박. 잘 먹겠습니다. 아 제가 눈이 이 회에 계속 가요. 왜냐면 제가 이 회를 좋아해요. 맛있겠다. 언니, 뿔뿔 하나? 쫄깃쫄깃 하나? 살아있네요. 아, 너무 맛있어요. 이제 그럼 초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일본에 있었을 때 초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배웠어요. 제가 배웠던 방법은 손을 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갖고 일단은 간장을 이 생선 쪽에 찍어서 이렇게 하고요. 이게 겨 위에 올라오게 이렇게 먹는데요. 오, 이렇게 먹어보니까 확실히 생선 맛을 잘 느끼는 것 같다. 바로 겨 위에 이게 올라오니까 생선이 어떤 식감인지도 느낄 수 있고 오, 이 방법 여러분도 해보세요. 오, 맛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올 경우가 없으니까 이렇게 푸짐하게 나와서 너무 좋았고 반찬들을 다 맛있고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대구의 근대로로 떠난 시간여행의 마무리는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3대 약재시장 중 하나인 대구 양령시. 오랜만에 열린 축제로 활기찬 시장 골목도 걸어본다. 안녕. 이쪽도 사진 찰떡! 쉽죠? 아니, 어려워요.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완전히. 오. 안 풀려요, 이거. 오, 이거 처음 해봤는데 뭔가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혹시 무슨 냄새예요? 한약, 약차. 한약, 약차. 네. 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10전 4버터. 오. 네. 한 10가지 이상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요? 맛있어요? 네. 아, 조금만. 아, 감사합니다. 자숙이 부담 없고 좋습니다. 몸에 좋은 약차. 아, 몸이 좋아요.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저 요즘 몸이 아파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자. 몸에 좋은 맛. 전통의 양령시에서 준비한 활력 충전 마지막 코스는 노곤노곤 조교 코스. 누구나 사전 신청을 하면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따뜻한 힐링을 즐길 수 있다. 지금 노셨던 이거. 왜요? 아, 이건 저희 양령시에서 만들었고요. 당귀랑 계피가 들어가 있는 한방 조격제거든요. 이거는 피로 회복이 좋고 스트레스 개선에 좋은 한방 조격제예요. 오늘 스트레스하고 많이 받으셨으면 피로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잘 하고 가겠습니다. 은은한 한약재 향기가 솔솔 따뜻한 물에 노곤노곤 피로가 사라진다. 좋은데요. 오늘 진짜 많이 걸어서 피곤했었는데 이거 하니까 바로 피로가 풀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대구에서 골목 구경도 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축제도 보고 온종 아르짱 하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래된 거리의 매력 대구에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오래된 거리의 깊은 멋에 차곡차곡 쌓인 옛 이야기가 매력을 더했다. 과거와 현재가 맛있게 어우러진 대구 근대로의 시간 여행. 깊어가는 가을, 오래된 골목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 떠나보는 것 어떨까? 촉감이 진짜 부들부들해요. 영화적인 것 같아. 저뿐만 하는 거야. 빠르게 지나가는 가을을 붙잡고 기장 숲속 여행하고 왔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가을 햇살이 내려앉은 기장 철마로 향했는데요. 따스한 햇볕과 함께 가을의 색으로 물들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기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염색 공방이. 아, 여기 염색했던 네, 게예요? 네, 네. 아, 이거 만드는 게예요? 네, 네. 오, 와, 봐봐, 이게 지금 얼마나 이쁘는데 이거 지금 눈에다가 지금 시원한 저기 느낌이 나거든? 민들레 훨씬 후 불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한편의 그림처럼 여기저기 가을볕에 물들어가는 원단들. 이게 약간 실크처럼 되게 부드럽네요. 어, 텐셀이. 아, 텐셀이에요? 어. 아, 좋네. 또 바로 알아듣지. 바로 알아듣죠. 아, 그럼 선생님, 저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랑 주시면 안 됩니까? 주는 것보다 직접 해갖고 가는 게 어때요? 나도 만들어주셨어? 어, 당연하지. 색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천연염색 스카프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쁘죠? 네. 근데 아산약 들어가면 더 예뻐요. 아, 더 예뻐요? 어, 더 예뻐요. 20분 동안. 20분 동안?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앞에서 오랜만에 또 이제 진지한 대화도 하면서 하니까 참 좋네요. 잘 지내세요. 요새 낙이 뭐예요? 어? 낙. 내가 지금 열 받았어. 왜 그런지 알아? 성공. 아니 아니. 성공. 여기가 너무 더워서. 아니 따뜻하다. 왜냐면 요새 날씨 차갑잖아요. 손가락 반신욕 하니까 너무 좋은데? 뜨거! 오늘도 티격태격하면서 따뜻한 물에 20분 동안 조물조물. 이제 염색한 원단을 따뜻한 햇살에 말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촉감이 진짜 부들부들해요. 부드러워. 어. 정말 부드러워요.
그 옛날에 아기 때 열나면은 엄마들이 착 짜가지고 이렇게 열난다고 올려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너무 부드러워.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아 좋아. 아 가을 느낌. 여러분 가을 스카프 꿀팁 나갑니다. 스카프는요 하나라도 이렇게 둘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난입니다. 농장이에요? 네, 농장이에요. 아~ 숲속 자연 놀이터도 있었는데요. 냄새가 아무것도 안 나요.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이게 이름 뭐예요? 찌찌뽕이 아니고 구찌뽕. 찌찌뽕이라 말한 적 없어요. 셀프로. 이게 당뇨에 좋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건강식품으로 타잖아요. 아, 그럼 나한테 좋네요. 못 봤어요 이거 한국에? 한국에요? 못 봤는데 내가 이거 여기서 봤네요? 구찌뽕 그냥 뻥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구찌뽕 치지 마라 구찌뽕 아 그런 거구나 처음 알았다 구찌뽕 차랍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 부분이 힐링 타임입니다 진짜 당뇨병도 치료하고 그리고 제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갑니다 선생님 이렇게 기장 철마에서 힐링하고 이번엔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봤습니다. 말이다. 말이 안 나오네. 도착하자마자 말이 안 나오는 이 장면. 시원하게 뻗은 다리로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고 있는 이것은 바로 오늘 여행의 하이라이트 승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시합 나갈 말들 운동시키고 네.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네 만져보셔도 돼요. 만져도 돼요? 네. 우와 안녕. 우와 진짜 단단하고 탄탄하고 큰데 귀엽고. 발 봐. 발 진짜 크다. 우와 이름이 혹시? 아 라피라고요. 아 라피예요? 모빌에서 수입된 말입니다. 여기 일단 어떤 곳인가요? 원래 여기 조성된 건 한 35년 됐고요. 승마장은 7년 됐습니다. 네.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서 승마의 체험부터 시작해서 뭐 선수들 육성 또 따라가서는 유소년 승마단이 있습니다. 저희들. 혹시 아이들도 탈 수 있나요? 그럼 정원이 있잖아요. 네. 정원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은 저희들이 끌고 승마 체험을 시켜드리고 네. 또 부모들은 여기서 또 말을 레슨을 받으면서 말을 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 아, 우리 이번 여름에 여러 가지 스포츠 다 즐겼잖아요. 솔직히 지금이 가장 두근대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한 번 안 타봤으니까. 고삐를 잡을 때는 이 갈기, 말을 갈기에는 신경이 없어서 같이 이렇게 쥐어서 잡는다는 느낌으로 일단 잡으시고. 우와. 샤프하고 뭐. 자, 그렇죠. 둘, 셋. 아, 진짜 잘한다. 말은 실제로 처음부터 보는데 놀이동산에서 회전 목마 위에는 오늘 많이 올라가 봤거든요. 이게 딱 그 정도 느낌인데 털었어. 일단은 갔다 올게요. 제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즐겨보세요. 선생님 혼자 가는.. 선생님. 그렇죠. 혼자서 잘 보내시네요. 눈 높아가지고 조금 놀래요. 뒤에서 앓는 소리 또 들린다 또. 오, 아니. 얘가 지금 내 말 듣는 게예요? 그러니까 말 이름이 뭔지 아냐고요? 아, 말 이름도 모르고 내가 지금 대답하기 힘들어. 평보 다음에 말의 복법이라는 게 복보가 있어요. 네. 아, 승마는 네. 수영이나 다른 운동보다 칼로리 소모가 훨씬 많은 운동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운동 3분, 4분 하면 절대 땀 안 나잖아요. 저 지금 뒤가 다 젖었어요. 말을 타고 마실을 나갑니다, 여러분 아주. 야, 저 좀 잘 타는 게 전생에 공주 아니었을까요? 영화 주인공 같... 아 진짜로 영화 주인공 같다고 웬일로 칭찬해요? 조폭 마누라 그렇죠 뭘 기대합니까? 말 타는 조폭 마누라라 하는데 아유 그래도 좋습니다 자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힐링 그 자체 언제 또 이런 걸 즐겨보겠어요 이게 또 이제 자연을 좀 즐기면서 말도 탈 수 있고 포인트는 뭐냐면 승마복이야 그렇지 승마복이 좀 갖춰줘야 운동을 하고 싶어져 이러면서 가는 느낌 뭔지 알죠? 오빠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그래, 그거 갓난 스타일이잖아. 잔디밭에서 지금 말 타는 사람들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잔디밭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쁘고 그냥 또 사진, 아가 사진 찍은 진짜 잘 나왔다. 네, 진짜 태어나가지고 말 타면서 감 따는 사람도 처음. 아, 말 타면서 저기 이렇게 자연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진짜 여기가. 뭐야? 여기 맛집이네. 이게 맛있다. 또 맛집 찾았다. 또 맛집 찾았어. 아, 근데 우리가 뭘 하나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 밥 먹어야지. 아, 그렇죠. 여행의 클라이막스는 음식이다. 음식이다. 오늘 이렇게 말까지 탔으니 기력 보충 좀 해줘야겠죠. 지글지글 불향 가득하게 구워내는 이 숯불 장어 구이의 맛. 와, 드디어 나왔어요. 오. 하, 일단 잠시만,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 나 좀 진정시켜줘. 그래. 시킨 게 장어 숯불 구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부채살 솥밥이랑 전복솥밥. 와, 살이 봐봐. 통통하네. 너무 맛있게 보인다. 솔직히 장어 구이가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아유, 맛있죠.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도 잡내가 나지 않고 불향으로 쫙 한번 구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향이 진짜 예술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강하지 않게 쫙 바른 이 양념까지. 우와. 나중에 누룽지 먹으려고 하면 이거 나중에 지금 물 부어 놓으면 되거든요. 몸이 좋다고 하면 내가 다 먹잖아요. 와우. 주봉도 먹고. 진짜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는다는 말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대로 흡입. 부채살이 정말 부드러워요. 저기다가 계란 노른자를 톡 하고 터뜨려놔서 달달하면서도 약간 버터 향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아주 저기 그냥 저기 뭐 달콤한 맛이거든? 맞아요. 아주 좋아. 이렇게 놔두고 이제 구운 김을 주시거든요. 구운 김을 싹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야무지게 기력 보충까지. 숲속 여행이 힐링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우,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오늘 제일 좋은 게 뭐야? 오늘 제일 좋은 거? 마음이 드는 게? 저는 말이었어요, 말. 말? 두려움을 갖던 것 중에 하나였지. 이것 또한. 근데 두려움을 갖다가도 타고 나니까 확실히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도전해봐야 돼. 모델로 만들어줬잖아. 이게 좋은 거야. 이 시대 추남이다. 대한민국 가을 남자 추남 박미가 씨. 장어 원래도 이거 지금 뭐 싫어했거든. 지금 10년 만에 먹었으니까 진짜 오늘 지금 진짜 힘이 좋아졌어. 놀러 오세요. 부산이야. 오래전 당진에는 어선과 여객선이 오가던 포구가 있었고 소금을 하늘 높이 쌓아두던 소금창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치된 소금창고.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잊혀졌던 그곳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복원하고 예술로 재탄생시킨 덕분인데요. 소금창고에서 만난 당진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들녘이 반겨주는 이곳은 기름진 쌀로 유명한 당진입니다. 햇살 한 모금이 내리는 오후 그 풍경 어디쯤에서 잠시 감성을 느끼고픈 가을입니다. 가을은 뭔가를 깊게 생각해보는 사색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듣고 연극도 봤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또 미술 작품을 빼놓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풍경을 새롭게 복원하고 재탄생시킨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미술여행 떠나보실까요? 당진 순성면에는 예술가 부부가 만들었다는 숲속 미술관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꿈속으로 들어온 듯 몽환적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커다란 미술관은 도화지가 되고 화려한 색감의 작품은 관람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덕분에 사색의 계절 가을을 더 풍성하고 색다르게 느낄 수 있죠. 안녕하세요, 기획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입구에서부터 초록초록한 길이 있더니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핑크색 나무들이 저를 반겨주는 게 꼭 제가 동화 속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 공간의 정체는 뭔가요?
이거는 박기호 관장님의 작품이에요. 나의 정원, 모두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깃털과 또 버드나무가 주는 그 부드러운 곡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환영한다는 그런 그 분위기를 풍기고요. 일단은 굉장히 그 환상적인 그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의도한 작품입니다. 다섯 개의 전시실과 복도에선 서로 다른 작품들이 개성을 뽐내고 있는데요. 셀 수 없이 많은 모빌들이 기억의 조각처럼 길게 매달려 햇빛에 반짝입니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늘길을 열고 다시 여행의 감동과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작품도 있습니다. 여행지 어딘가에서 만났던 풍경이 관람객들에게 말을 걸어오는데요. 저마다의 추억으로 미소 짓게 합니다. 독일의 대표 동화 헨젤과 그레텔이 따라갔던 숲길도 작가의 상상력으로 멋진 작품이 됐습니다. 작가님이 이 공간을 만들 때 미술관을 캔버스라고 생각하고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와보니까 진짜 이런 공간에 있으면 예술을 창작하기 너무 좋고 또 어떤 상상력도 마구 생길 것 같거든요. 관장님이 여기 미술관을 29년 동안 기초를 닦고 지금의 결과물을 오시는 분들이 즐기듯이 요즘은 관장님이 또 다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또 다른 프로젝트요? 네. 거기는 어딜지 저도 궁금한데 혹시 가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같이 가시죠. 서해와 접해 있어 물길 따라 배들이 오갔던 당진. 그 물길 주변에는 수십 개의 포구가 형성돼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옛 포구들이 사라졌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시기 당진의 외항 역할을 했던 오선포구. 당진시 송산면 아궁이 마을에 있던 포구인데요. 이곳을 통해 당진의 기름진 쌀이 인천으로 수출됐습니다. 더불어 크고 작은 여객선들이 드나들었죠. 지금은 좀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좀 옛날에는 어땠나요? 여기서 이제 중선이 떠서 인천으로 갔던 조그만 포구였었어요. 근데 바다가 막혀가면서 여기가 제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흔적만 있고 포구의 역할을 못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여기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들었어요. 하여튼 여름이 되면은 이제 방가워에 책가방을 던져놓고 무조건 뒤에 와서 물고기도 잡고 친구들하고 놀고 오히려 학교보다는 여기서 더 많이 놀았던 기억. 1970년대 이후 포구는 사라졌고 그 자취를 대신 말해주는 소금 창고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우와, 관장님 그럼 여기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소금 창고예요? 네, 소금 창고. 아니, 소금 창고 맞아요? 네. 당진의 유일하게 남은 소금 창고입니다. 약 363제곱미터 크기로 다 허물어져 가던 창고를 박기호 관장이 인수해 복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예술가의 집처럼 생겼는데? 아, 이게 본래 이제 밖에는 제가 한 20년 동안 모은 시골집 지붕을 모았어. 그래서 그 모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거 지붕이에요, 그러면? 지붕을 뜯어서 붙인 뜯어서 거예요? 붙인 거예요. 아, 세상에. 네, 그래서 벽을 이렇게 내가 콜라주 한 거예요. 저는 아까 봤을 때 그냥 레트로 감성으로 색깔을 다 그냥 칠하신 줄 알았거든요. 겉면도 이렇게 멋있는데 안에가 너무 궁금해요. 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가시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소금 창고. 예술가의 손길이 닿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우와, 뭐야? 대박. 진짜 큰데요? 펴드릴게. 우와. 박기호 관장은 2019년 당진 근대문화유산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이 창고를 매입했고 이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여름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모인 작가들은 포구에서 생활했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옛 포구의 모습을 그리며 이곳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기록했죠.
작가들의 새로운 작업실이 된 소금 창고. 100여 년 전의 시간들이 다시 태어난 소중한 공간이 됐습니다. 이게 다 포구마다 채취된 돌이에요? 네, 포구마다. 근데 포고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라진 포고도 있고 현존하는 포고도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포고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포고가 이제 지금 조사된 거는 한 47개 정도 포고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포고가 2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사라졌죠. 마침 이 장소가 포고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소금 창고여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주제를 이제 주고 이제 레지던시를 했죠. 레지던시마다 다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바닷가에서 포구를 주제로 한 그런 레지던시를 작가들한테 이제 공모를 했죠. 포구에 살았던 사람들의 민간 신앙부터 농요와 풍어제 같은 전통 문화가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요. 체록하는 동안 마을 곳곳에서 모은 고철과 돌덩이도 작품의 재료가 됐습니다. 관장님 보니까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굉장히 신기한 철제물들 같은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이제 배가 부서져 가지고 좀씩 남은 이런 철제들을 모아서 주워온 것들로 해서 이제 배 파편들 또 떠내려온 나무들 또 쓰레기들 심지어는 조개 껍데기까지 갖다가 작업을 해서 포구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갔죠. 이 고물도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거치니까 온기가 있는 예술 작품으로 탄생을 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멋있고 좀 감동적이네요. 누군가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의 먼지로 사라졌을 공간. 녹슨 쇠붙이에 살을 붙이고 돌덩이에 말을 걸었더니 당진 오선포구를 기억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이 작품들이 모여 어떤 하모니를 보여줄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작품들이 진짜 멋있는 게 많은데 그럼 이 작품들을 전시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이번 전시가 끝나고 11월 1일부터 이 작품이 미술관으로 옮겨져서 3월 말까지 전시가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꼭 이 전시에 오셔가지고 이 멋진 작품들을 다 관람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선과 여객선이 드나들었던 포구에 쌀과 소금을 보관했던 소금 창고. 이제 작가들의 손끝에서 멋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곳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래요. 도시의 미술관과는 다르게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고 옛 시간까지 복원해놓은 공간에 오니까 정말 새로운 시각을 좀 갖게 된달까요? 여러분도 당진에 오셔서 진정한 미술 여행 떠나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숲속 미술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의 사라진 문화를 되살리고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방치됐던 소금 창고는 지역민의 삶을 돌아보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됐는데요. 소금 창고에서 당진의 옛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높고 높은 하늘 아래 결실이 연그러가는 시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이 가을과 잘 어울리는 한 사람. 가을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가을.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이 천고 영비. 하늘은 높고 영웅이는 살찌고. 가을에 그 살만 찌면 될까요? 몸에 살만 찌면 안 되고 여러분들 마음의 살을 같이 찌워야 됩니다. 마음의 양식.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명작이요. 폭풍의 언덕. 애인이 없는데 네. 마음의 살을 찔 수 있을까요? 너무 직구가 리포터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시는군요. 여자친구 없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으로 오 캐서린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을 아주 든든하게 채워줄 그런 장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들이여 일어나라. 빠밤. 시민의 일상 속에 문학이 스며드는 계절 원주의 가을을 물들이는 문학의 달을 만나봅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가슴에 와닿는 글귀가 저를 반겨주고
추천 도서들 자유롭게 읽으며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골라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도전하는 집단 창작시. 주제가 쫙 있는데 가을, 양파, 칠판, 호박,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겠죠?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질문의 책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 야, 이거 좋다. 초록호박이 노랗게 익어간다. 호박에도 단풍이 드는 걸. 와, 이거 누구야? 야,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들 이거 문학적 감성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에? 호박에도 단풍이 드는 걸까? 야, 이런 표현. 저도 호박으로 문학적 감성을 이어봤는데요. 우와, 아니 이렇게 재밌는 글이 될 줄 몰랐어요. 노트북 화면 속에서 시 한 구절을 이어가며 시민들과 함께 완성하는 시. 지영웅 시인의 작품 호박 감상해 볼게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고 놀리던 나의 친구들아, 보아라. 은혜님이 나의 얼굴에 높은 코라는 한 줄을 그어주시자 나는 수박이 되었나? 시가 아름다운 언어들의 조합이고 아름다운 단어들만 있어야 된다라는 편견을 완전히 부숴주신 시란 네.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아, 쓰시면 됩니다. 저는 굉장히 네. 약간 시니컬한 그 아, 성향을 네네. 갖고 있는 그 회의주의적 작가이기 때문에 아, 네네. 네. 문장력이 바닥이네. 이번엔 총감독님이 저의 시의 답시를 써주시는데 수박이 되고 싶은 호박은 어찌 됐을까요? 호박이면 어떻고 수박이면 어떠니 나는 나인걸 친구야 너는 너인 게 가장 멋질걸. 다른 분이 지은 시에 대한 어떤 그런 막 마치 대답처럼 서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다 이 시를 통해 문학을 통해 소통하는 꿈보다 해몽이군요. 야. 감사합니다. 네. 나를 위로하고 내게 힘을 주었던 나의 인생책. 그 책에 감명 깊은 문장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번 달. 대체 이번 달이 어떤 달이길래 이렇게 문학의 달이라고 멋지게 원주를 부르는 건가요? 원주 문학의 달은 네.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유네스코 네트워크의 문학으로 들어가게 된 달입니다. 그래서 그 달을 기념하려고 같이 즐기고 같이 생각하고 이런 프로로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시민분들이 딱 다가갈 수 있는 주제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번 주제를 위기의 시대 삶의 전환을 이끄는 문학이라는 주제로 삼아서 북토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국제 포럼도 지금 했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주제를 향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달려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넘어 전환을 이끌어내는 문학으로 시민들과 이끌어가는 문학의 달. 올해의 철학책, 작가와 북토크, 원주 인문학 산책 등 다양한 소통의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 그림책으로 특화된 문화적인 자양분이 있고 그 2000년대 초반부터 그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이런 어떤 시민 중심의 그 염원이 계속 있었었고 박경리 선생이 토지라는 대하소설을 완성한 문학적 다양분이 충분히 있는 도시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창의도시 관련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을 나와 북카페에 들렀더니 시민들의 일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문학이 이곳에 있다는데요. 바로 나만의 포토 에세이북 만들기. 근사한 카메라가 아닌 그냥 갖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로 쉽게 사진과 문학에 접근할 수 있다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구도심에서 작은 사진관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원도심 위주의 학성동이라던가 원인동, 일산동 잊혀져가는 것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저도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함께 해야 될 텐데 이럴 때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이 저의 이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저의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보기 편한 사진들이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가장 좋은 사진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핸드폰에 있는 적자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네, 뭐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킨 상태에서 사진을 네네. 찍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술 작품이란 건 네. 개인의 소울 맞습니다. 개인의 감성이라던가 그럼요.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예술에 정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요. 가을을 타는 한 남자의 어떤 지금 잠깐만 가을을 타는 한 남자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과 감수성을 담아서 이 사진에 글을 넣어볼 생각으로 한 컷 찍어봤거든요. 어디에 네. 포인트를 좀 주셨을까요?
제가 이 포인트를 준 거는 이 뒤쪽에 보시면 이 책들이 딱 놓여져 있잖아요. 사랑의 꽃들. 네, 좋습니다. 사진 관련된 수업을 할 때 자기 사진에 대한 타이틀을 정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코멘트를 닫는 수업들을 하곤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덧붙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았고 사랑에 목말라 있으시다고 하니까 확실히 더 그 표현이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랑에 목마른 남자의 포토 에세이. 잠시만 기다리시면 명작 감상이 가능하시고 자. 저처럼 글쓰기에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 도전하게 됐다는 참가자를 만났는데요. 좋은 말로는 네. 네, 취업 준비생. 아, 삶을 네. 방랑하는 여행자. 좋아요. 아, 문학의 달이니까 막 슬슬 나오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평소에 이렇게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원래 이런 거에 원래 관심 많으셨어요? 아, 사진은 네. 저 말고 제 친구가 되게 잘 찍어서 네. 그냥 아, 되게 부럽다 하는 정도였고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내가 잘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였어요. 아, 오늘 이렇게 문학의 달 원주에서 이 에세이 만들기 함께하고 있는 소감을 한 문장으로 10월의 문학의 달이니까 10초 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따뜻한 차가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글쓰기 한 문장 다 같이 배워봅시다. 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한 문장 한 문장을 만들어가며 일상을 스토리로 삶을 문학에 담는 참가자들.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기분, 뭐 어떤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에세이 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자기 정리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간에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이나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아서 포토 에세이 북이라는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들을 한번 작은 규모로 전시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문학을 만나는 이 공간의 주인이자 포토 에세이 북의 강사이기도 한 양선희 작가님. 글을 쓰는 것은 어떤 꽃이 될지 모르지만 꽃씨를 키우는 일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작은 꽃씨를 키워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실 내 글이 남한테 보여진다고 생각하면 네. 뭐 잘 써야겠다, 온갖 뭐 미사여구라든지 아니면 있어 보이는 유식한 단어들 그런 부담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네.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읽었을 때 내 네. 마음이 1mm라도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니까 네네.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말인데 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반드시 피었다 지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도 만남 뒤에는 헤어짐이 있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바다 위를 뿌려오는 배처럼 사랑을 찾아 떠나린다. 언젠가 내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찾을 수 있을까. 설령 내가 그 항구를 찾는데 다시 바다가 그리워지지 않을까. 여기까지! 아~ 아니, 요 사진을 보고 그런 글귀를 생각해냈다는 건 대단한 재능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가닿는 그 항구가 자신이 원하는 안식을 얻는 곳이길 바랍니다. 가을의 하늘과 가을의 단풍과 가을의 바람과 그리고 문학이 함께하는 원주의 가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학을 즐기는 계절. 진정한 문학의 도시로 향하는 원주의 가을이 깊어갑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향기, 문학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향유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진정한 문학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축제가 많으면 참여해서 함께 뭔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의 길이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또 문학의 달이라고 하죠. 조금은 쓸쓸하고 고독해지는 이 계절, 책장에서 시무룩하게 남은 겨울을 바라보고 있는 책 한 권이 우리의 마음을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